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멍멍이 형아입니다. 인사를 소개를 또. 네, 저는 옛날에 이제 훈련을 했었고요. 그리고 풍산개 브리더 하면서 애완견 브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브리더입니다. 아, 그거 좋네. 멍멍이 삼촌이니까 멍멍이 형님 하고. 네, 멍멍이 형님. 멍멍이 형아라고 하면 되겠네. 네. 나이는 지금 강영훈 훈련사하고 비슷하고. 제가 좀 어릴 겁니다. 별로 차이 안 나지. 한 두 살 차이 날 거야.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이제 개를 만지고 있잖아, 그지? 예, 예, 예. 그 오랫동안 만지고 있고 또 경찰견 훈련도 했고, 예. 또 브리드로서 브리딩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풍산개를 전문적으로 브리딩도 하지만 또 핵견들도 브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견종도 지금 만지고 있고. 맞습니다. 이게 지금 10년 넘었단 말이야. 아, 그럼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거나 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매진해서 올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이 10년 동안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해서 하고 있단 말이야. 예. 맞습니다. 시간도 없죠. 개인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애기 보러 이제 나 애기가 나와가지고. 그렇지. 애기 보러 가는 것도 되게 힘들고 잠을 못 잤죠. 그러면 이제 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집중해서 한 시간이 한 20년 정도 되거든. 예. 근데 이제 지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제 개들은 서열이 있다 없다. 서열이 있죠.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초코 체인. 네. 초코 체인. 뭐 이제 하네스하고 초코 체인 중에서, 네. 초보자들이 쓰기에 산책을 가르치기에는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해요? 꼭 그게 초코가 아니라도 목줄이라도 상관이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하네스보다는, 네. 뭐 좀 그러니까 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목에다가 채우는 그냥 뭐 가죽 목태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너무 천방지축 컨트롤이 안 되는 개는 초코 체인을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코 체인하고 목줄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 다 뭐 이제 방향성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초코 체인도 평상시에 걔가 이제 뭐 옆에 계속 붙어 다니고 그러면은 많이 널널하니까 거의 풀어놓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죠. 초코 체인 자체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네. 쪼여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땡기고 쭉 가면은 그때 땡겨지는 거지. 그렇죠.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고개를 숙여버리면 오히려, 맞아요. 이게 흘러져서 빠져요.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빠지지 않게 텐션을 조절해서 눈을 땡기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느슨하게 둬버리면 고개 숙이면 콜라가 벗겨지니까. 네. 그런데 그걸 사용을 안 해본 사람들이, 네. 이 거꾸로 쪼으면 쫄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자기가 해보니까 거꾸로 쪼이니까, 네. 걔가 힘들어하니까 그런 것만 보고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훈련을 해보셨잖아요. 네. 자기 훈련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금방 듣기로는 제가 같은 공감하는 게, 사실 지가 가면 좋아지만 일부러 땡기진 않는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게 카페 가서 카페 주인을 만났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도 강빠예요. 네. 강요기를 좋아하는 팬인데 물어보더라고요. 초코 체인을 좋아하십니까? 하네스를 좋아하시는 거 물어봐요. 그랬더니, 목줄이 훨씬 좋죠, 개를 다루기에는. 뭐, 근데 둘 중에 선택해야 되면, 초코 체인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말하기 싫어. 제가 설명을 해줬죠, 이제. 그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 훈련사들 중에서는 초코 체인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훈련 전공이 아니잖아요. 제가 개를 키우다 보니까 훈련을 하게 되고, 제가 분양한 개들을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게 되고, 훈련소에 보냈는데, 수정이 안 되거나 다른 트라우마가 생긴 개들을 저희 회원들이 고민을 하니까 제가 고쳐주다 보니까 훈련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훈련을 다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 필요한 훈련을 그냥 그때그때 해서 계속 훈련을 배운 거거든요. 또 뭐 사냥개도 마찬가지고 다른 개도 여러 동물 매개나 심리치료나 여러 개를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거고, 이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배우셨잖아요. 근데 훈련사들이 개를 강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는, 초코를 쪼는다, 이런 경우가 또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일부 훈련사 중에. 그런 걸 본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쇼견을 다루고 핸들견을 맡겨보면, 저는 초코 체인 중에서도 핵사주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한 번도 쪼아보거나 쪼는 걸 가르쳐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걔들하고 가면서 그 줄로 교감을 하면서 가요. 조금 더 풀어주기도 하고, 좀 텐션을 주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앞으로 쓰면 그 속도에 내가 따라서 좀 빨리 긁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교감을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1m 주단에서 많은 교감을 해요. 네. 그리고 핵사줄까지 하면 한 1m 20에서 1m 50 정도 될 거예요. 네. 줄 길이, 목줄 길이가 또 핵사는 긴 것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감을 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핸들러들이 사실은 리더주라고 핵사나 초코 체인을 다 쓰잖아요. 네.
하네스를 쓴 사람이 딱 한 명도 없어요. 예. 근데 그걸 전 세계 모든 한 65개 국가에서 전람회를 연다 보고 그 65개 국가에서 그걸 학대로 보는 데가 아무도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학대로 보냐면 이제 쇼 핸들링을 본 적 없고 훈련사가 쓰는 것 중에 각각 하는 것만 클로즈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비춰서 그런 선입견이 있지 않나 아니면 내가 보지 않았지만 어떤 훈련사가 TV 나와서 얘기하니까 그걸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종사하고 계시니까 그 훈련사들이 촉구 체험했을 때 강압을 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걸 그러니까 뭐 다 스타일이 훈련사들도 다 스타일이 다르고 네. 훈련에 이제 뭐 방법은 굳이 이렇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기계죠.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돼.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에는 방법은 없는데 어떻게 좀 쉽게 빠르게 가르쳐 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마 훈련소 입소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문제 해결들이 많을 거예요. 문제 있고 아니면 좀 너무 천방지축 좀 나대니까 그런 개들을 그 조금 이따 하면 안 돼요? 시끄러워서 잡음이 들어와서 네. 그런 개들을 그냥 뭐 제가 해볼게요 나중에 네. 아니, 나대는 개를 이렇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목줄을 채워서 초크체인을 채워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아무래도 낯선 사람들 낯선 사람이니까 앞에 이렇게 똥산책이라도 나가려고 그러다 보면은 지가 팍 뛰고 난 이 사람이 싫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개들도 분명 있지만 웬만한 가정에서 크는 개들은 사회가 안 돼서 뭐 이제 되게 사람을 기피하는 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훈련사가 굳이 줄을 안 채도 채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네,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지. 뭐 쇼를 많이 뛰시면서 뭐 강아지들부터 이제 쇼를 뛰시면서 뭐 보셨겠지만 그 훈련견들 들어올 때는 뭐 거의 성견들 아니면 뭐 한 4, 5개월 이상의 그 개들 개체들이 이제 들어와서 나랑은 처음 본 사이인데 줄 한번 딱 잡아봤는데 나 싫어갖고 뒤로 땡기고 있으면 나는 그냥 버팅기고만 있어도 땡기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냥 뭐 쇼 훈련하실 때 애완견 뭐 요만한 조그만 강아지를 뭐 이제 먹이로 쓰면 그런 걸 목줄을 채우면서 이렇게 그거에 대한 좋은 기억을 자꾸 새겨주면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m 안에서 많은 교감을 하신다고 그런 부분을 이제 4-5개월 된 강아지나 성견된 강아지한테 다시 주입을 하기 위해서는 강아지보다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집에서 나쁜 습관이 들어있을 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강아지를 그런 개들을 이제 뭐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꾸 다른 바깥 공기도 마시게 해주면서 그 개들을 데리고 나가면 일단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 다른 환경들을 보여주고 이제 우리 강아지한테 다른 강아지가 훈련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눈으로서 이제 뭐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보는 걸로도 이제 훈련이 교육이 되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때는 이 개가 못하잖아요. 일단 뭐 안 해본 개고 나랑은 낯선 개니까 뭐 싫어하고 이렇게 피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초크체인으로 하면은 목이 쫄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보면 훈련사라도 대부분은 초코체인을 채우더라도 간식으로 꼬신다고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손에 잡고 있죠. 줄을 여기 잡고 간식으로 꼬시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개가 오면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산책을 많이 해본 개들은 내하고 만나면 뛰어나가는 개들이 있고 또 산책을 많이 해봤지만 내하고 만나면 너무 낯설어서 환경이 주저앉아서 안 움직이는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줄을 끌고 가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네. 근데 최근에 지인이 개를 한 마리 입양했어요, 도구 아르헨티나는. 제 지인이 아니고 이제 구독자인데, 거기 견주께서 목줄을 자꾸 쪼으면서 오더래요. 그러면서, 질질 끌려오니까 하는 말이, 지금 내가 멈춰버리면, 이 개는 다음부터 버텨기는 기회가 안 됩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발에 이렇게, 발에 피가 날 거 아니에요, 발이 까지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하나의 기술이고 방법인데, 이제 너무 배움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습관을 들여서 자기는 교육을 시킨 거죠. 훈련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견주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말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요 사실은. 예. 네, 근데 몰라서 그러는 분도 계시긴 계시던데
저 같은 경우 촉구 체인을 썼다고 해서 땡기는 용도로 쓰지 않거든요. 전혀 그걸로 땡기지도 않아요. 아예. 전혀 땡기지도 않는데 그래도 목줄을 써버리니까 좀 두껍잖아요. 네. 그래서 전람회 나갈 때 개의 모습이 눕고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써요. 그리고 가는 것을 이제 핵삭줄을 예. 네. 그리고 아니면 천으로 된 것을 그래요. 예. 네. 그 이유가 드러내기 위해서 골든 리트리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자기들이 이만한데 쇼에 나온 거면 자기들이 많이 없다고 자기가 더 좋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것도 체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용을 한 거예요. 장기들을 자른 거예요. 그게 턱시도를 자른 거지 털이 안 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착각하시는 또 개인분들도 왜냐면 아는 만큼밖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혹시나 애가 땡겨서 조금 아플까 싶어서 저희는 초크 체인에다가 신발끈 같은 것도 같이 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아니겠지만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사장님도 이렇게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건데 초크체인은 그렇게 뭐 학대를 하는 도구거나 뭐 이렇게 나쁜 용도로 쓰이는 이제 뭐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강아지한테 뭐 어떻게 보면 교육의 한 일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사고 예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강아지가 만약에 그 폭스테리어라는 개가 하네스가 아닌 초크체인을 딱 메고 있었다면 팍 튀어나갈 때 지 혼자 당겨졌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자기한테 충격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그때 만약에 초크체인 아니고 목줄만 했었어도 그런 사고가 안 나죠. 그죠. 그럴 수도 있죠. 목줄만 했었어도. 그리고 뭘 삼켰어요. 삼킬 때 이게 목줄을 하고 있을 때랑 하네스를 완전히 털려. 삼켰을 때 목줄을 딱 당기면 체면은 이게 도할 수 있고 꺼낼 수가 있는데 아니 못 꺼낸단 말이에요. 또 걔한테 물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었을 때 하네스로는 이게 뗄 수가 없어요. 떼면 걔는 더 빡물잖아요. 떼기 전에. 그럼 지가리가 없으면 벌리기 힘들잖아요. 근데 목줄이 있으면 가능해요. 목줄을 그대로 당겨버리면 이렇게 쳐버리면 목을 놓는다고요. 그래서 유리한 면도 많아요. 사실은. 물론 뭐 저희처럼 능숙한 사람들은 하네스라고 해서도 그 손에 잡은 줄로도 할 수가 있지만 얼마든지. 그리고 그걸 또 허리에 채소도 될 수가 있고, 약한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있기는. 언급, 채취 방법이 많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걸 다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목줄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제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이 개가 줄 맸을 때는 옆에 잘 있었다가도, 이 개, 가정에서 키우는 개들은 분명히 밖에 나오면 너무 신이 나서, 불러도 콜이 잘 안 되는 개들이 네. 많단 말이에요. 하네스 같은 경우는 뒤를 뒤집으면 그냥 벗겨지는 거죠. 네, 근데 벗겨져갖고 이제 사람들은 놀래지. 큰 개거나 뭐 작은 개라도 뭐 개 싫어하는 사람들 놀래잖아요. 놀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예방할 수가 있고 뭐 혹시나 뭐 이제 무는 개다. 무는 개라면 하네스를 했을 때 풀려가지고 사고가 터지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게 초크체인이라고 아니면 목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표 하면 목줄이나 하네스 목줄이나 초코 체인에 한 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